자,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넘어왔네요. 자, 생존권적 기본권, 네,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죠. 자, 생존권만의 또 특징이 있죠. 자유권과. 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권, 소극적 권리였었죠. 네, 자, 생존권은 근데 적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죠. 자, 그래서 소극적 방어권이니까, 자, 과잉 제한 금지가 적용됐죠. 자, 생존권 같은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가 적용됩니다. 자, 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니까, 이제 그 주체적인 권리를 입법자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침해 여부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한다. 너무 적게 보고하지 않았냐. 이걸 이제 심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존권은 자유권과 이렇게 다르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생계보호 수준이 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생활보호사업 지침상의 생계보호 급여의 수준이 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자, 그 사실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자,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수 없다. 네. 자, 생계보호 급여뿐만 아니라, 네, 각종 급여, 다른 급여나, 이제, 감면 혜택,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최소한도 보장했냐, 이걸 따져야 했다고, 이제, 봤어요. 자, 여기 가소부 근전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최소한도 보장, 이르지 못했다거나, 자, 명백일탈했다고 볼수 없다. 요걸로 판단했죠. 요거 잘 보시고요. 자, 다음.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자, 구체적 권리가 도출 가능하냐? 자, 최소한은 가능하고 자, 그 이상은 안 된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자,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자,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자,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자,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한다고는 볼수 없다. 자,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자,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야, 이 유지에 필요한 급부는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예,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고요. 자,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요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고 봤고요. 자, 인간 대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자, 기속력 의미가 자,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지 자, 다르게 이해된다고 봤죠? 자, 국가기관, 자, 행정부와 입법부. 자, 그리고 이제 심판기관. 네, 헌법재판소. 네, 다르게 이해된다고 봤죠?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자, 모든 국가기관을 기소한다. 이거 맞고, 자, 기속력의 의미는 자, 입법부 또는 행정부. 자, 헌법재판소 경우에 각각 다르게 이해된다. 자, 헌법 34조의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기속력, 그 의미를 볼게요. 자, 행위규범으로 보죠.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부규범으로 보고,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자, 통제규범의 기능을 한다. 자,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자,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자, 국민소득, 국가재정능력과 전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물질적인 체제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 자,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최대한으로, 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국민이, 예, 이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입법부 행정부 역할이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행정부가 이런, 예,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안 했을 때, 아까 뭐였죠? 가소보호 근저 원칙으로 심사한다 그랬죠? 너무 적게 최소한도 보장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거니까 이 규범은 통제 규범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기속력 자 국가기관마다 자 행정부 입법부 자 그리고 심판기관이 헌법재판소 자 의미가 다르죠. 자 여기는 행위 규범 여기는 통제 규범 예꼭 알아두시고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 여부의 자 심사 기준 자 가소보호 근지 원칙이라고 했죠.
자, 헌법적임을 다했는지,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심사가 된 경우, 자, 전혀 이제 입법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여, 자, 헌법에 위반된다. 네. 가소보건주의 원칙이 적용됐죠. 심사 기준으로. 자, 헌법상의, 자, 사회보장권의 성격. 자, 처음에 얘기했었죠. 자, 입법을 통해 형성된다고. 자,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된다. 자, 사회보장권은, 자, 그에 관한 수급 요건, 수급자 범위, 수급 획 등, 자,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자,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이제 형성되는 것이다. 자, 입법의 형성을 요한다고 했죠. 자,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네. 사회보장수급권과 이제 재산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사회보장수급권이 좀 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어요. 자,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자,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자로 혼외되어 있다. 자, 전체적으로 재산권 보호대상이 되면서도, 자,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자,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 하더라도 사회보장 범위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성격 혼재된 연금수급 구체적 형성에 어느 한 성격에 중점을 둘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자, 어느 한 성격, 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중 하나의 성격에 이제 중점을 둬서 입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요. 네, 하나의 이제 사회보장, 어느 한쪽 요소를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보장수급권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입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였어요.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자, 그 유족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유족의 특성, 자,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자,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재정상 이제 좀 감액하고 지급해야 되겠죠. 생계 보장을 위한 건데, 연금 수급이 유족연금도 같이 받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생계 보장 되는 거니까 좀 감액하고 지급하자. 네, 그렇죠. 국가 지금 연금도 좀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고려했을 때 좀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게 뭐 그렇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다음. 자, 34조로부터, 자, 장애인을 위한 저성버스 도입 의무가 소출되냐,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헌법 34조에 의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일반적 의무겠죠. 자,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할 국가, 자, 일반적인 의무다.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 일반적인 의무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자, 그러다 보니, 자, 장애인을 위하여 이 저성버스 도입,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는 안 나오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자, 신체장애에 대한 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는지.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는 것도 아니죠. 자, 신체장애에 대한 보호의무는, 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를 형성한, 자,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 자, 그러므로 신체장애를 가진 국민에게 어떠한 기본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 생계비 고시를 했어요. 자, 이게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반영한, 자, 별도의 최저 생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이런 수많은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결정했어요. 자, 이런 고시가, 자, 생활 능력이 없는 장애인 가구의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최저 생계비 생계급여 말고도 다른 각종 급여나 혜택, 장애 혜택이나 뭐 감면 혜택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뭐 예, 합쳐보면, 예, 그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지 않는 거다. 이제 최소한 좀 보장했다라고 봤죠. 자, 사회 보험률을 형성하는 중요 원리. 자, 보험의 원칙과 사회 연대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이 사회 보험률 형성하는 중요 원리예요. 근데 이 사회 연대의 원칙은, 자, 사회 국가 원리로부터 나오죠. 사회 국가 원리로부터. 자, 사회보험의 주된 원인, 재원인, 자, 사회 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자, 보험의 원칙. 자, 그리고 사회 연대의 원칙인데, 특히, 자, 사회 연대의 원칙은, 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 국가 원리에서 파생된다. 자, 보험
이니까 이제 보험의 원칙,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이제 보험의 원칙이고, 자, 사회 연대인의 원칙은, 네, 내가 납부하진 않았지만, 예, 사용자, 아,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가 더 내죠. 자, 그런 경우는 사업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사회 연대 원칙으로 소득 재분배 입장에서 이제 사회 연대 원칙으로 그 사람도 납부한다. 사업자도 이제 보험료를 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험의 원칙, 사회 연대 원칙, 요, 이 사회 연대 원칙은 자, 사회국가, 국민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 국가 의무인 사회국가 원리에서 나온다. 자, 사회 연대 원칙이 자,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지, 자, 방금 얘기했죠? 사용자도 이제 연금이든, 이제 뭐 보험료, 아니 산재보험이든 이런 거 상황이 되니까. 자, 사회보험료 상당하는 중요한 원리인 사회연대원칙은 사회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로 자,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 수정을 가하는 원리로서 자,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개별적 등가성이 이제 보험의 원칙이죠. 자, 이게 수정을 가하는 원리로서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보험의 급여 수혜자가 아닌 자,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사회연대원칙은 자,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고 사용자의 보험 납부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자, 사회국가 원리가 사회정책적 차별 대우를 자,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하는지 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네, 정당화하는 근거, 소득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봤죠. 사회연대 원칙은 자, 경제적 약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등과 같이 자, 사회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차별 대우가 자의적을 판단하는 경우 자, 사회국가 원리는 자, 입법적 형성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자, 그렇죠. 사회국가 원리는 자, 이런 조세 감면 혜택 등과 같은 자, 사회 정책적 고려로 예, 이렇게 차별 대우, 이 기초한 차별 대우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했을 때 이제 차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우하는 걸 이제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자, 소득 월액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하는 것이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직장 가입자가 자 소득 월액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자 그 보험료를 안 납할 때까지 자 보험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거는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소득 월액 보험료가 뭘까 해서 봤는데요. 자 종전에는 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자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자 보수의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고소득자리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의 주어 소득 원인인 일반 가입자에 비해 자 이 고소득자 자, 뭐 빌딩 소유주나 전문직 대주주 막 이런 사람들 이제 보수의 고액 종합 소득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 산정에 빠지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유리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가입자에 비해서도 자, 보험료 적게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 자, 이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서 자,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 이게 바로 소득 월액 보험료죠. 자,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자,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제고했는데요. 자, 이런 소득 월액 보험료를 체납한 자, 그렇죠. 보수의 소득이니까 예, 보수의 근로소득이에 보수의 소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돈 보험료 못 낼 만큼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죠 보수의 소득 예, 그런 걸 감안하니까 보험료 내라 이 체납하라 체납하지 말고 이제 체납한 거 완료할 때까지 너 이거 보험급여 안 하겠다 한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이런 봤을 때 그렇죠 근로소득 위에도 보수의 소득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내야죠 보험료. 자, 고액 주택, 토지 보유자를 자, 종부세 납세자로 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인지, 자, 아니죠. 자, 종부세. 종부세법이, 자, 주택분의 경우에는 야, 6억 내지 9억 원. 자, 토지분의 경우는 자, 3억 내지 6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다 납세 의무자로 규정한 거.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한도 안 하고, 자, 침해도 없다. 즉, 고액, 뭐, 6억 내지 9억 이상, 또 3억 내지 6억 초과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예, 제한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세금 낸다고 해서 예. 자
자, 산재보험 적용제 사업을 대통령으로 정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일정 범위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 사업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산업재해 발생률이라든지 비용 부담 측면에서 적용제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 게 국가가 이제 산재보험 이제 조치하는 취하는 게 막 좀 전문적이긴 하니까 그쪽에 맡기는 게 대통령으로 하는 게 더 바르다고 정당하다 봤죠. 타당하다. 자,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자, 출퇴근 제외를 업무상 제외로 인정한 것. 자, 이것이 산재보험 생활 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냐? 네, 당연히 부합하겠죠. 산재보험 생활 보장적 성격. 자, 산재보험은 위험에 닥쳤을 때 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보험이. 자, 그래서 생활 보상적 그런 생활 성격에 부합한다. 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뽑아주는 것. 자, 산재보험 보상의 생활 보장 성격에 부합한다. 이거는 이제 평등권 침해 파트에서 한번 봤었죠. 예.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이제 대법원 입장에 대해서 이제 그 법률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평등권 침해라고 봤는데요. 자, 산업재해보상법의 생활보장 성격에 부합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 자,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 수단적 성격.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 조항은 사회복지 증진 의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한 목적이고 이건 목적이고 얘는 수단이다. 자, 국가의 사회복지, 사회복장 증진 의무는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자, 국가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 의무는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조세, 유도적, 형성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지 당연히 그렇겠죠. 자, 국민이 공동의 목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 현대 조세의 기능.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은 헌법 34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된다. 네, 요새 현대 조세는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정책 시행하고 막 그렇죠. 그런 기능을 갖는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헌법 34조 제1항 이거의 권리를 보장 이거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적극적 국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조세로 해야 되니까 이 조세를 통해서 이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 34조 제1항에 이 조세의 기능이 정당성이 뒷받침된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 34조 1항 2항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당연히 그렇겠죠. 소액 임차인 보호하는 거. 자,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능 요소다. 자,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 소액 임차인 보호하는 거. 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 유주원금 지급 제한하는 거. 자,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이냐 아니라고 봤죠. 자,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보험료 낸 기간과 그 연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주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연금 보험도 수급자 자기 기여가 있어야 이제 이것도 인정되는 권리죠. 그래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게 얼마 안 된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이제 그만큼의 다른 이제 혜택을 줄 수 있죠. 이런 연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봤을 때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배우자 재혼 시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하도록 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을 규정한 것.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 필요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네. 유족연금 받아오다가 배우자가 재혼하면은 다른 가족을 꾸려서 부양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연금 수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 이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노동부 장관의 자, 평균 임금 고시 부작위.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산재법과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자, 노동부 장관으로 알고 자, 평균 임금을 고시하도록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자, 그런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 이렇게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자, 그래서 산재보험상 유직급여, 장기비수급금제, 자,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자, 이렇게 입법 위임에 따라서 예,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고시하도록 한 거, 자, 이렇게 행정입법이 위임되는데 이렇게 입법을 하지 않는 거, 이건 헌법적 의무 위반으로 봤죠. 자, 법에서 위임했는데 이제 법에 따라서 위임하지 않는 거, 예, 이건 이제 입법자의 의도를 이제 벗어난 것이니까 이제 입법에 대한 침해다. 입법을 훼손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서 예,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한다 봤어요. 이렇게 행정입법하지 않는 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자, 자율권적 성격과 자, 사회권적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다 봤어요. 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교무니 그 의사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자,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은 권리와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줄 것. 자,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두 가지 권리가 다 있다고 하죠. 자,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자, 침해받지 않은 권리, 공권력에 침해받지 않은 권리,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자율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 가지고 있다.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근거. 헌법 36조 1항, 자, 10조, 37조 1항을 근거로 찾는데요.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자,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제1항, 그리고 제10조, 자, 그리고 이제 37조 1항,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한 자, 중요한 기본권이며, 자, 부부의 자녀권이, 자녀 교육권이 학교 영역에서는 자, 자녀의 교육 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네, 부모의 자녀 교육권, 당연히 인정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생활. 자, 그리고 10조, 37조 1항, 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자,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자, 종교학부 선택권도 포함되는지 이게 포함된다고 했죠. 자,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자,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자, 그래서 학부모가 자, 종교학부 선택권도 이제 가진다라고 봤어요.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자, 그 부모가 의견 제시할 권리가 자녀 교육권에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교가 가해 학생에 대해 자, 일정한 조치를 자,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자, 그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자녀 교육권에 포함된다. 그렇죠. 자녀 이제 교육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이제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여기 제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할 권리가 있겠죠. 이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내용에 자,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수단을 선택할 권리. 자, 부모는 어떤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정신적, 신체적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자, 교육자 자성하게 적합한 교육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네. 자녀 교육권의 내용이었고요. 자, 국가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자, 제한할 수 있다. 자, 헌법 31조는 자, 부모 외에 자, 국가, 부모와 국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 부모와 국가 둘 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죠. 자,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네, 부모가 자녀 교육을 또 허투루 할 수 있잖아요. 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죠. 자녀 학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교육을 하거나 해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간섭해서 부모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겠죠. 자, 자녀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한. 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자, 국가와 부모가 함께 다 누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부모는 동일한 동등한 지위에서 자,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네, 교육권을 가진다. 자,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인데, 자, 학교 교육의 범준에서는 자, 국가의 교육권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자,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자, 학교 밖의 경영에서는 자,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다. 자, 학교 교육 제도는 이제 국가가 이제 형성해 가는 거죠. 법이나 입법을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 권한이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교육을 담당하고, 자, 학교 밖은 이제 학교 벗어났으니까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잘 봐주시고요. 자, 학교 제도에 관한 국가의 교육 권한과 자,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거. 자, 국가의 교육 권한,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시 해결 방법. 자, 거기 형량을 하는데요. 자, 학교 교육에서는 함께 가진다고 했죠. 국가가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통해 교육권을 함께 갖는다. 자, 그렇게 이제 충돌하는 경우, 이제 의견 일치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자, 법이 형량을 한다고 했는데요. 학교 제도에 관한 국가의 교육 권한과 자, 부모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자, 어떠한 법이 우선하는가는 자,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익 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네, 어느 둘 중에 누가 우선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경우마다 자, 법익 형량을 통해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자,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재연하는 거.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고졸 검정고시 또 고위 검정고시 합격했던 자. 자, 합격했던 자예요. 합격했던 자가 다시 응시할 수 없게 하죠. 해당 검정고시에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된 기본권이다. 네,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좀 더 이제 주된 기본권이었다. 이걸 이제 검정고시 재응시 못하면서 이제 처음 합격된 점수로 이제 대입을 해야 되니까 대학교 들어가기에 성적 제출할 때 이게 좀 문제가 되니 있다. 그게 좀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제한된다고 봤고요. 자, 이런 응시 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합격자 제출 경과 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죠. 네, 공고용 내시화를 목적으로 한 거였는데, 뭐, 굳이 이렇게 경과 조치 없이 재응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봤죠. 자,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를 제한한 거였어요. 선택적 재량으로 한자를 가르치도록 하는 거.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냐? 자녀 교육권 제한한다고 그랬죠. 네, 국어 교육에서 네, 한자를 필수 과목이 아닌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하도록 이제 법이 됐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녀 교육권 네,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일단 제한한다고 봤어요. 자, 한자를 국어 과목에서 분리하여 자,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거. 자, 국어교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자, 일정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 학생들의 자유로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자, 또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제한한다. 자, 학생들의 자유로 인격 발현권과, 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제한한다. 자, 전문대 미졸업자 편입학 불허하는 것이,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이냐? 근데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네, 이렇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자,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자,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 네,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아직 재학 중인 자 이렇게 차별 주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죠? 네, 졸업자와 아직 졸업하지 못한 자,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야 이렇게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재학생의 자, 새로운 편입학 불허 요구 자,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제 기존 재학생이 자, 새로운 편입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교육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편입하지 말라고. 자, 그런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냐? 이제 포함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교육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자, 자신의 교육 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편입 자체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거. 이건 이제 교육을 받을 내용
로 포섭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이제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연령에서 이제 기회 균등을 내오는 거. 우리는 기회, 균등한 기회를 달라. 이걸 내용으로 하는 거지. 자기 교육 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이제 참여를 제한한 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죠.